자, 요즘에 확 기억하겠습니다. 이 화자가 화활 화자거든요. 이 화자 할 때 우리가 화활 화자 또 변화할 때도 변화 화자 쓰거든요. 그래서 변했다 이 말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본질을 본성을 잃어버리고 변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큰 틀에서 얘기를 한다면 간악. 간압에 의한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압은 몇 개 있느냐? 다섯 개 있죠? 예. 다섯 개. 다섯 개인데, 각, 목, 화, 토, 금, 수가 나온다. 목은 정인 합에서 나오고, 화는 무게 합에서 나옵니다. 그죠? 토는 어디서 나옵니까? 토는 갑기 합에서 나온다. 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을경 합에서 나온다. 그럼 수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모르면 진짜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모른단 말이야. 병신에서 병신 하나 남았는데 자 그래서 다섯 가지 오행으로 인한 합격이 나온다. 그래서 합격이라고 하고 화기격 기가 바뀌었다 이네 기가 네? 화기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하고 임하고 합이 되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반드시 자 두 번째 반드시 일간 포함 일간이 포함 안 되면 안 돼요 일간이 일간 포함해서 시간이나 월간이 합을 한 경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건이 있죠? 푸합은 안 된다. 토합이라는 건 뭐냐? 요렇게 합이 돼야지 여기 정황 하나 더 있을 거면 안 된다. 이게 일간인데, 네? 얘가 이거하고 합을 하겠어, 이거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일간, 이게 시간, 예? 이게 월간, 월간이 이렇게 배치가 되면 이러면 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시간이 이게 없고,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게 없고, 이렇게 되든지 해서, 확실하게 합이 이루어질 때, 합격이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자, 그럼 여기서 일간이 임수가 되어도 되고, 정화가 되어도 돼. 일간이. 정화가 되면 옆에 임수만 있을지 돼. 그죠? 네. 이게 또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안 된다. 확실히 돼. 승인이 안 된다. 이거. 그러면 둘 중 하나를 사라져주든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임수가 있어주든지 해서 이런 경우에 있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조건은. 그럼 어느 달에 태어나야 되느냐? 월지가. 월지가 화한. 화한 오행의 달에. 생일에 월지가 태어난 달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목에서
정인, 근데 월지는 어떻게 되냐? 월지가 목이잖아요. 목이니까 여기 임월, 예? 그죠? 묘월, 진월. 이렇게 태어나서, 예? 여기 한오행과 같은 목으로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목의 장생지인 해월도 가능하다. 해월. 해월. 여기까지는 봐주는데, 요 목의 장생지가 안 되고 목의 묘지, 묘지 미토 미월에는 미월은 합격으로 넣어주지 않는다. 왜 묘지 들어가 버리는데 뭐지? 죽고 나서 묘 죽고 나서 묘지 들어가는 걸 붙들고 뭐 어떻게 하냐? 죽은 것만 해도 안 되는데 죽고 나서 땅에 묻어 파묻어 버리는 놈을 붙들고 뭘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미우로 안 돼. 그래서 조건은 이런 조건입니다. 그러나, 자, 그럼 임묘진월에 태어나서 합격이 딱 이루어진 사람과 장생지에서 합격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러면 둘 다 합격은 되지만, 합격은 성립되지만, 어느 게 더 나으냐. 자기 계절에 이때 태어나는 게 훨씬 나아, 장생지보다. 이게 공기, 자기 공기. 그래서, 원서에서 뭐라 쓰시느냐? 차등, 지, 기,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으로 기하다. 이거는 그냥 기한데, 이거는 조건 없이 기한데, 이거는 그 다음에 책에는 묘월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묘월도, 그냥 묘지에 들어간 묘, 예? 책에는 묘월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인정 못 했죠. 책에라는 것은, 그, 원서, 중국 원서에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인정 못 한다, 이게. 왜? 안 맞아. 그럼 네가 그러면 중국에 원서 쓴 사람보다 네가 더 실력이 낫느냐? 실력이 낫다, 이거야. 교과서라고 해서 그게 뭐 맞지도 않아가지고 계속 박수할 이유는 없어요. 네? 세상은 계속 바뀌어가고 또 이 학문은 제가 수차 강조하지만 안 맞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계속 맞는 쪽으로 이론을 수정하고, 속된 말로, 우리 사교 갈 때 크리크 수정하듯이, 사교 갈 때 크리크 수정해서 정확하게 적중하는 식으로 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가끔 있습니다, 이 합격이. 가끔. 아주 자주 있진 않고.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자기의 본성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자기의 본성을 완전히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경우는 정인 한복이면 둘 다 버린 거잖아요. 여기 갑기 합을 하면 토 하나는 자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죠? 본성을 가지고 가는 게 두 개가 있고 간합 중에서 본성이 와디 다른 본성으로 바뀌는 게 체계예요. 이것도 본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금이 있잖아, 이것도. 예? 나머지는 본성이 없어. 이거는 목으로 했고, 이거는 수파로 했는데, 이거 화가 어디 있어요? 이거 수로 했는데, 이거 화가 어디, 수가 어디 있어? 없어요. 자, 그 교재 이렇게 쓰면, 네, 교재 한번 좀 빠지게 넣어볼게요. 반드시 일간과 월간이나, 일간과 월간이나 시간, 이 간합하고, 이 간합한 화한 신이 덕령을 해서, 덕령했다는 말은 자기 계절에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계절이나 혹은 장생지에 태어났다. 그래서 또 이
이 화한 오행, 즉 말하자면 이 목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를 깨는, 공격하는, 예? 즉 말하자면 바뀐 오행의 관살, 바뀐 오행의 관살이 있으면 안 돼. 있으면 합격 성립이 안 돼요. 관살이 없어야 한다. 있으면 합격 성립이 안 돼. 이게 없으면 그 바뀐 그 화한 신이, 오행이 일주를 대신해서 천하를 점령하고 지배한 거예요. 천하라는 건 사주 자체를 천하가 돼요. 이것은 화신이 등령하고 독립하는 변태적 격국으로 합격 또는 화기격이라고도 한다. 기는 계절을 음해하니 계절을 만난 화신이 집근한다는 의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합격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1대1. 1대1 음량의 결합이어야지 2대1 투합. 아까처럼 투하면 투기할 투자예요. 투기. 예? 질투할 투자. 투기. 하나를 나하고 둘이서 서로 하자고 난리치는 게 그게 투합이에요. 2대1의 투합이 있으면 합격은 성립되지 않고 내격으로 돌려서 보면 된다. 즉 각기 각과 같은 2대1의 투합은 합격이 안 된다. 자, 육합으로 일주가 다른 오행으로 기운이 바뀌어도 바뀐 기운이 등량하지 못하면 바뀌어도 그게 등량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 자기 계절에 태어나거나 장생지에 태어나지 못하면 이 말이에요. 네? 바뀐 오행으로 오행의 그 계절 그거에 되거나 아니면 장생지에 태어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등량하지 못하면 합격이 바뀌어. 합격이 바뀌었다는 건 내격으로 돌려봐라. 이거 합격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격으로 가면 한다. 합격이란 일간이 합하여 하는 오행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종색격, 세력을 따라간다. 이런 말입니다. 종색격. 즉 말하자면 종강격이나 종왕격처럼 그런 세력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자, 합격은 합하는 오행이 투간하고 합한 오행이 주류를 이루면 합격이 성립된 것이다. 반드시 천간에 이 합한 오행의 오행을 깨부수는 관살이, 오행의 그 합한 오행의 관살이 나타나면 그건 합격 안 돼요. 일반 기업으로 봐야 돼요. 자. 합격은 합파하는 오행이 등령, 득세하여 강강해야 진격이고, 강해야 됩니다. 자기들 체계가 구축이 돼야 돼. 진격이고, 쟁합하고 투합하면 격화되고 파격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때는 내격으로 판단한다. 자, 화한 오행이나 화한 오행의 인성, 식상우는 기라고, 인성, 그 바뀐 거를 서로 자기들만의 체계를 안 건드리면 돼. 안 건드리면 기라. 그 다음에 문을 볼 때는 관살, 그 바뀐 오행을 깨고 들어오는 관살은 아주 흉합니다. 그 다음에 재성운도 아주 흉해요. 내가 극해야 되는 흉. 이거는 일종의 궁극적인 게 되기 때문에 흉하다. 그러나 극하는 신이 사주 내에서 재화되면 사주 내에서 극하는 신이 들어와가지고 사주 내에서 합을 해버린다든가 해가지고 그 기운이 바뀌어버리면 재화되면 다시 성격으로 화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합토격 볼게요. 합토격은 여기 설명드렸듯이 갑이나 기일주가 옆에 시간이나 옆에 월간에 간합을 해가지고 토로 바뀌었을 때 토로 합을 했을 때 합을 하고, 그럼 월진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진술 충미오래. 자기 계절. 토는 자기 계절이 없지만, 자기 이제 월에, 자기 그 토의 기운에 태어나서, 여기나 중기가 아닌, 봉기에 태어나야 핫도킥이 성립된다.
자, 각기 합을 했죠. 합을 한 게 전부 토로서 그냥 다 토로 돌아가 버렸어. 토로서. 어. 다 토잖아. 이게 이제 합격이. 그럼 이 사람은 운이 제일 나쁠 때 언제냐? 갑목 들어올 때, 을목 들어올 때가 합격. 응? 이걸 깨고 들어오는 게. 예? 그 다음에 이게 토로 하기 때문에 수운도 나빠, 수운. 임수 개수가 들어오면 이게 완전 공급장애가 되다.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자, 화금격은 금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경마라제는 여기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일간이나 경일간이, 예? 을일간이나 경일간이 옆에 간합을 해가지고 을경합을 했을 때 합을 하고 지지에는 뭐가 되냐? 신유수를이나, 예? 그죠? 4월에 태어나서. 금의 장신지, 예? 예, 태어나면 합격이 성립되는데, 4월은 좀 애매하긴 해요. 4월은. 파라서. 예. 그래서 지금, 을일주가 경월이나 정시, 경일주가 을월이나 을시에 태어나고, 신유수를이나 사유축월에 태어나, 예? 금을 파괴하는 화가 없으면 성격된다고 했는데, 축은 빼세요. 항상. 그 뒤에. 뒤에 축은 빼라. 예. 축은 묘지기 때문에 빼. 화기격도 사실은 조가 좀 필요하긴 해요. 조가 이사주도 을정합을 해가지고 6월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는 인성이잖아. 인성. 인성이라서 아무 상관없어. 이것도 사유합을 해가지고 금으로 바뀌었어. 감목이 조금 끌적지근하긴 한데 일단 화기로 일단 소개는 돼 있었어요. 예. 일단 관살이 일단 없고 재성은 그래도 좀 낫고 관살이 일단 없으면은 화기격으로 본다. 자, 이런 사주가 있어요. 교재는 없을 텐데. 이거를 자 이게 합을 했는데 다 이게 지금 전부 사유 축을 해가지고 이 정도 축으로 태어나도 이 정도로 만들어져 버리면은 예? 이건 화기교로 다 돼. 자, 이 오화가 간살인데 이게 천간에 오르면 절대 안 돼요. 천간에는. 근데 지지에 있는 거는 이게 작용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오화가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이거는 또 조우용신 구신을 하고 있어요. 조우. 아, 춥잖아. 예, 예. 춥잖아. 그게 먼저 강한가요? 아니면 뭐가요? 오화가요. 오화가 힘이 없지. 이게 뭐 강한 게 뭐지? 오화가 단일이라. 예, 예. 이 자체가 어떤 역할을 크게 하지는 못해요. 단 경금이 추운 거를 여기서 추운 거를 좀 대표해주고 있는 조우영 신의 구실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축월에 태어나도 이와 같이 합을 이루어버리면 괜찮아요. 이런 경우는. 근데 이 사람이 진짜로, 이 화운에, 이 사주는 병화가 들어오면 이거 합을 해야 되는데 합을 못 하거든? 합을 못 하는 게 어떠냐면 이걸 깬단 말이에요. 을경합을. 정대운, 병대운에 아주 힘들었어요. 돈도 다 까먹고. 근데 이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걸 보내놓으면 지금 어려 죽거든. 그러니까 이혼을 못 해. 응?
일지궁에 조영신 있는 사람들은요, 미워 죽어도 부부 사이 좋고 나쁘고는 나중 문제고, 미워 죽겠는데도 이혼을 못 해. 저거 내 보내면은 내가 얼어 죽는다 이거야. 내가 얼어 죽는다. 결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 결혼 안 했을 때는? 결혼 안 했을 때는 그냥 안 해.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결혼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 왜냐면 일주궁에 여기에, 예? 조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찾게 돼 있어, 남자를. 되게 예뻐요. 예쁘고, 천년 때 여성, 저 남성 필름이 대단했어. 남자들, 남자 제법 사귀었어. 재벌집 사모님이랑 이렇게 잘, 재벌집 사모님이랑 이 잘 나가는 부인들은 외모가 좀 아니던데, 다 동시에 잘, 동물. 나이 먹으면 다 외모가 돼요. 전혀 때는 그냥 젊은 그 자체가 예쁜 거고. 이상원에서 미스코리아 받을 때 잤는데, 아무렇지는 줄 알았어. 저 여자가 어떻게 미스코리아. 나이 먹으면 다 그냥 이상하게. 살 쪄가지고, 살이 너무 쪄가지고, 이상해. 50 넘으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 차이 없어. 어떻게 저런 여자 미스코리아 예뻤대. 살쪄가지고 그렇대. 이상해지는 거야. 자, 하목격. 하목격도 똑같습니다. 병일주가 신월이나 신시, 신일주가 병월이나 병시에 태어나고, 해자축월이나 신자진월에 태어나고, 한 살이 토가 없으면 석이. 일단 진월, 묘지월에 태어나면은 반드시 삼합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처럼, 네? 이것처럼 삼합, 유금이서가 삼합을 해줘야만이 격이 성격되지, 묘월, 묘월이라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삼합을 해가지고 바뀌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그것만, 그 달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하목격. 근데 이게 여자들 종격은 말이죠, 인생이 피곤해, 힘들어. 여자들은 종격 태어나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는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 근데 여자들은 이게 인생이 막 롤러코스터 타기 때문에 그럴 때 그냥 이혼도 하고 막 아주 인생이 막 복잡해져. 복잡해져. 애가 있으면 안 되겠는데 선생님? 애가 없어야 되겠네. 왜? 애 있어야지. 애 뭐 이혼하다가 애가 뭔 상황이 있어? 선생님, 클리어 덜 복잡하지. 뭘 복잡해? 애는 애가 뭐 복잡해? 애는 애들 키워야지. 성격을 해도 그래요? 예? 성격. 성격이라도 운에서 있잖아요. 운에서 깨고 들어올 때가 많단 말이지. 왜냐면 지들만의 세상 외에 다 운에서 오면은 계속 한 번에 걸려 들어오거든, 간사룸이. 예? 간사룸이 한 번씩 걸려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봐봐. 자,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이 이때는 좋았어요.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었어. 예? 잘 나갔지, 옛날에. 근데 이제 갑대원 와가지고 아버지가 쓰러져가지고 7년 동안 누워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이때 공급제지가 왔잖아, 이게. 이때부터 대학도 못 갔어, 공부 잘했는데. 예? 이런 운이야. 이거 봐봐. 한번 걸려도 온다, 이게. 자, 이 사람도 병신 합수했어요. 수해가지고 자기 계절 등명했어. 그래, 신자진, 예? 이 정도 되면. 예. 이 축토는 사실은, 이거는 토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하나 정도 있어도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이거는 축토는 수월 토잖아, 수월에. 해자 축월의 토기 때문에 이건 거의 물이나 마찬가지야. 이거 완전히 등명했지. 그런데 여기서 뭐냐? 결국은 이런 사주도 조우가 잘 안 되는 거야, 조우가. 조우가.
그래서 저는 출산택일 할 때 종격을 절대 안 잡아줘요. 네? 남자고 여자고 여자애도 있고 종격 안 잡아줘. 출산택일 할 때. 종격 잘 맞아주면 잡아주나. 그, 저, 저한테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 아는 사람인데, 그, 저기, 뭐야, 그, 출산 태기를 해가 나왔는데, 완전 돌팔이한테 가서 태기한 거야. 종격으로 잡아줬는데, 사주가 꽁꽁 울었어요. 애식이 완전 개판 치버리니까 아마 사람 돌아버리는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상당히 출산 태기는 대단히 이거 자기 책임감 있게 이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남의 인생 조져버리는 어떤 큰 죄야, 이게. 큰 죄예요. 사주 보는 것도 좀 정확히 봐주면 좋겠어요. 응? 사주 보는 것도 제대로 못 보는데 출산 태기를 어떻게 해? 못 보. 네? 사기치는 거지. 다녀봐서 알지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다녀봐서. 두루뭉술하게 그냥 뭐, 이연령, 비연령으로. 그냥. 잔트 오면은 그냥, 저는 그냥 딱 그냥 도끼를 찍듯이 그냥 딱 찍어가지고 그냥 당신은 자는 거 잘 산다. 응? 딱딱딱 다 나와버리는데. 예? 성격부터 뭐지? 성격은 뭐야. 자, 하복격. 정미, 이민, 그죠? 이민, 정미. 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의돼요, 이런 경우는. 이런, 그럼 정화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합의돼. 아, 그럼요. 이런 경우는 합의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이게 임수, 정정 해버리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정, 이민 해버리면 안 돼. 이런 경우는 다 돼요. 자, 이 목으로 해서, 이 다 목이잖아, 목. 네. 교재에 없는데, 이런 사주도 있어요. 정유. 자, 이때까지는 전부 시간하고 와버렸는데, 월간하고 와버렸어요? 어? 그렇네. 그죠? 네. 네. 월간하고 와버리고, 목이, 목으로 하였어. 그죠? 그 다음에 묘월에 태어났어. 임묘, 예, 진월. 그럼 뭐, 여지 없는? 예. 이게, 대기 한다고 나와있어. 대기. 좋네. 대기. 예. 남자 사주인데, 대기 했다고. 원서에 나와있어. 원서에. 하, 합격. 자, 이렇게 화로 하였습니다. 여기 화. 자, 화로 하였는데, 4월에 태어났어요. 재성 하나 있는 건 괜찮은데 관살이 없어야 돼. 관살이 이 화한 토를 극하는 목이 이런 경우 목은 있으면 안 된다. 지지에 있는 건 상관없어요. 지지에 있는 거는 지지에 있는 건 상관없는데 청간에 하여튼 나타나가지고 관살이 있어가지고 깨버리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간목이 들어오면 여기 해수 때문에 강력하게 통을 하거든요. 큰일 나요. 자, 이제 기본 격은 거의 끝났어요. 기본 격은 거의 끝났는데
이제 또 이런 기억도 있어요. 함록격이라는 것도 있고, 조양격이라는 것도 있어요. 도충격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난착격이라는 것도 있고, 이건 잡격입니다. 그 다음에 요합격이라는 것도 있고, 비천농막격이라는 것도 있고, 무협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기용백격. 이거는 임진일주만 있어요. 임진일주만. 임수가 용의 덩어리에 탔다 이 말이에요. 용 덩어리에. 자, 그 다음에 또 일기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기격은 정해, 정유, 천을인이, 천을인하고 같이 있는 경우. 병정화가 해월, 유월이면 천을인이잖아요? 예? 예. 이날 태어나는 사람들을 일기, 천을인에 태어났다 해서 일기격이라는 것도 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가버리, 중림. 동정이 대유, 을목이 정신, 그 다음에 천을기니 이렇게 되죠. 임계가 하묘, 그 다음에 신금이 인호, 얼미. 아, 어리가 아니네. 감무경. 갑일무일 경이는 충미가 천을기. 병정일은 해유가 천을기. 을목은 을목기토. 기토는 자신이 천을기. 임계는 사묘가 천을기. 신급은 인호가 천을기. 여러분. 보자. 인명, 개명, 임사는 없고, 계사, 아, 계사. 계사, 개명. 요게, 요 날 편하면 일기죠. 그 다음에 또 뭐,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제, 몇 가지만, 이런 기억들이 내 기억으로 봐도 다 풀려. 도충격은 내격으로 보면 안 풀려요. 도충격이 어떤 걸 도충격이라고 하느냐. 사주가 이런 게 이게 예? 이게 도충격이에요. 전부 숫자예요. 예? 오, 무오. 자, 이 강력한 오화가,
오하가 뭐하고 춤을 합니까? 오하가 뭐하고, 뭐하고 춤을 해요? 자하고 춤을 하잖아요. 이 강력한 오하가 허공에 있는 자수하고 춤을 하려고 달라들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 자가 자동적으로 들어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무토가 인성을 이용해서 자를 끌어들인다. 춤을 하나 하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허공에서. 이게 도축격이에요. 있어요. 네, 이거는 그 원서에 나와 있어요, 이 사주는. 그 네 개 똑같은 사주. 예, 네, 있어. 그 두 개만 똑같아도 안 좋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한 계기라니까, 이거. 어? 진짜 세 개 하자나 그만. 이것도 일종의 도충이에요. 이 해수가, 에? 사화를 충하고 들어오거든? 예, 해수가. 해수가 사화를 충하고 들어와요. 근데, 이것도 해수가 사화를 충하고 들어오거든? 이 사람은 별 볼이 없어. 이 사람은 이 사화가 뭐냐? 사화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사화가 이 기토에는 인성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는 재성을 가지고 인성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인성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인성을 가지고 재성을 데리고 들어온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내경으로 보면 이 사주는 이토가 사울이니까 뭐 사울이면 뭐예요? 월지급제격이죠. 이게 인성이지만 예? 월지급제. 이토가 사울에 태어나서 무토가 토간돼도 월지급제, 이토가 토간돼도 월지급제, 토간이 안 돼도 월지급제. 예? 월지급제인데, 이 해수한데 얻어맞아 얻어 터져가지고 완전히 박살났어. 인성이. 내격으로 보면 그래요. 그럼 기토가 이 을목은 편간이잖아요. 양인격에서는 편간을 용신하지만, 일반 월지급제에서는 편간을 용신을 못해. 그래서 이건 내격으로 안 풀려, 이 사주는. 이게 도충격으로밖에 안 풀려. 그래가지고 내 친구거든. 내 친구인데 공사 나와가지고 완스타로 제대했어요. 그래도 조종사 출신 아닌데 공사는 조종사가야 이거 되잖아요. 근데 조종사 출신은 한 정비 출신이야. 정비해서 그래도 전문 나왔습니다. 지금 공삼 총장은 정경부, 예? 정경도 공사 동기야. 지금 공삼 총장은 지금. 그런 사람도 있네요. 똑같아요. 예, 이게 이제 도충격이에요. 자, 비천농마는 또 어떤 요 정난찾기는 몰라도 되고 요 합기가 몰라도 돼. 비천농마는 가끔 나타나. 진동만은 이것도 허충이에요. 진동만 이것도 허충. 천간이 저기 정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주 구성상 많고 강한 오행이 그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그에 상대되는 오행을 충하고자 하는 힘을 허공에 있는 허충, 실제 충이 아니고 허충. 허충으로 녹마 즉 재간을 비천시켜 녹마를
비천, 하늘로 비천, 이게 어려워. 하늘로 날아올린다 이 말이야. 하늘로 녹과 마, 마는 재성을 말합니다. 재성, 녹은 근록을 얘기하고 비천식교 나의 재간으로 작용하여 편용하는 것으로서 격이 승격되는 것을 말한다. 도충격도 같은 원리가 있어요. 아까 응? 이 격은 경자, 신의 임자, 개해일에 해당이 되는데 경자, 임자일이 자가 많은 것이고 비천농만은 경자, 신의 임자 개해이지.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경자, 임자일이 자가 많고 경자, 임자일이 자수가 많고 신의 개해일이 해수가 많아가지고 허공에 있는 사화를 도충하고, 그 다음에 오화를 어? 충해가지고, 예. 들어오는데, 또 이제 뭐,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이제 하여튼 원리는 그렇다. 증화 되게 자 경자일주가 자가 많아가지고 예? 자가 많아가지고 허공에 있는 오화 즉 관을 이제 허충해가지고 가져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일부러 막 여기 맞춰주려고 하지 말고 거의 여기서 지금 소개되는 이런 격들은 있잖아요. 이런 격들은 우리 일반 내격으로 봐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는데 뭐 도충격이라는 건 이제 도충격이 도충격이 뭐냐고, 누구 남들이 물어보면. 예?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모르면은, 예? 누구한테 사주 배웠냐, 그러면 내 얼굴에 똥치라는 거야. 알고는 있어야지. 있다는 건 알고는 있어야지. 안 배웠다고 해야지. 자, 이 사주는 금금이 자월에 태어나면 이 금수 상관격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금수 상관격의 병화 편간을 용신해서 사주가 대단히 좋아요. 금수상 이 경우는 조우 용신까지 겸하고 조우 용신 그렇죠? 금수 상관격의 그런데 병화가 조우 용신 상관격에는 뭘 쓰느냐 편간을 쓰잖아. 제사 상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자체로도 굳이 이걸 갖다가 비천농마에다가 대입을 안 시켜도 대단히 좋은 사주가 됩니다. 내격으로 지금 화격까지 제가 설명했던 그 외의 격들은 거의 내격으로 가면 해도 크게 문제 안 된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알고만 계시라.